새롭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43명이 충북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음 선거권을 갖게 되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투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와 충주, 음성과 진천 등 충북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적도 다양해서 베트남과 중국, 대만과 브라질, 페루와 필리핀까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청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 앞에서 국민 선서를 하고 귀화와 국적 회복 증서를 받았습니다. 증서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국적 취득자들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권을 갖게 돼 더욱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첫 선거를 하게 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며 투표 참여 의지를 표현합니다. 한국 선거 제도에 미리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는 꼭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오늘 투표 체험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도 반드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선관위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를 대상으로 선거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제도와 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선거 체험관 견학과 모의 투표 체험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에게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를 알리고 투표 체험을 통해 유권자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동시에 투표권을 갖게 된 국적 취득자. 충북 선관위는 앞으로 매달 국적 취득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선거 체험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유성훈입니다.